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이돌 개그 홍보로입니다. 도대체 왜 잘생긴 배우와 멋진 가수만 팬클럽이 있어야 됩니까? 저희 개그맨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주에도 저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팬클럽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키 출신의 연기자 장수원 가입하자! 가입하자! 어, 장수원? 나, 수원이 형이랑 나랑 개인적으로 친해. 어. 특히 내가 신인 때 개콘에 코너만 녹화를 하면 편집이 되는 거야. 아. 그때 수원이 형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효종아, 너가 왜 계속 편집되는 줄 알아? 넌 연기를 못해. 어? 넌 너무 소리만 질러. 연기는 이 감정 조절이 중요해. 누가 누굴 지적해?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연기 못하는 줄 알아? 어, 얘기해! 얘기해! 가만 안 둬, 진짜! 효종아! 네가 맨날 소리만 지르니까 이 코너가 재미가 없는 거야. 아, 예, 어? 강약 조절을 잘해야지. 어? 예, 예. 내가 하는 거 잘 봐봐. 예. 어? 나한테 댓글로 상처 준 사람들 가입하자. 왜? 어색해? 어색해. 뭐야 이거? 사랑과 전쟁 찍고 난 후 내 연기를 보고 많은 기사가 났는데 그 많은 댓글 중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하나 있어. 아이디 2324님이 보내주신 댓글. 장수원 연극영화과 나왔다며 개콘 보는 줄? 아, 연극영화과. 그래요. 저 연극영화과 나왔어요. 개콘에도 나왔고요. 그래서 많이 놀랬죠? 아 뭐야! 오, 나 이거. 네, 가십니다. 가시면 됩니다. 이거 하려고 7시간 기다린 거야? 네. 아니, 반대. 아니, 들어가는 것도 어색해. 이 어색한 공기. KBS